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남과 북의 정상은 스포츠 교류를 위해 올해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올해 전라북도에서 열리는 전국체전도 남과 북의 교류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희 기자입니다. 13년 전 여름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역사적인 축구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동아시아 축구대회에서 남과 북의 남녀 국가대표가 잇따라 맞대결을 벌인 것입니다. 여자 경기에서는 남한이 1대0으로 이기고 남자 경기는 남북한이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결과를 떠나 한반도기 아래 남북이 하나 되는 감동의 물결이 연출됐습니다. 이 같은 남북 화합의 장은 정상회담 이후 자주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오는 10월 익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 선수와 팀을 초청해 친선 경기를 치르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북 5도민과 전 세계 18개국에서 온 해외 동포 선수단까지 참가하면 이번 전국체전은 지구촌 한민족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한민족 제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번 평창올림픽 때 북한 선수단이 방문한 것처럼 같이 북한 선수단이 전국체전에 방문해서 저희들과 같이 한번. 도체육계도 현재 중국, 일본과의 청소년 스포츠 교류를 북한으로 확대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태권도원이나 또 전주 월드컵 경기장이 시설 인프라가 구축이 됐기 때문에 태권도나 축구 종목을 북한과 이렇게 교류를 했으면 하는. 봄바람에 금세 꽃망울을 터뜨린 봄꽃처럼 남북 사이에도 희망의 꽃향기가 가득하길 기대해봅니다. MBC 뉴스 박찬욱입니다.